오디 효능과 부작용.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달콤한 맛을 내는 과일로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디에는 포도당, 과당, 탄닌, 사과산, 펙틴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D, 철분, 칼슘, 인 등 여러 영양소를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음주, 야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쳐있는 간과 신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오디 효능,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오디는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오디는 정화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 예방, 개선. 혈압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혈관이 수축된 경우에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되면 건강에 좋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디는 혈행을 개선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취 해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과일 중 하나가 오디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이 오디를 섭취하면 숙취 해소 효과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오디는 체내 알코올을 분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디에는 달달한 맛을 내는 당분도 풍부하여 술 먹은 후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 다이어트 효과. 오디는 칼슘 함유량이 높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디는 100g 당 50kcal로 저열량 식품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 예방. 오디에는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디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흰 머리도 검은 머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오디에는 체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노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눈 건강. 오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또한 시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과 같은 눈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루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근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해주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예방. 오디에는 데옥시노지리마이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 강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당질의 분해 효소 작용을 방해하여 식사 후 갑자기 혈당이 상승되는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 오디는 찬 성질의 식품으로 평소 몸이 냉한 분들, 소화기가 예민한 분들이 과다 복용하는 경우 설사, 복통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